오늘 많은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왜 내 종목은 떨어지는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와이라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와이라노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떨어지고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일단은 다섯 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자,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특별한 좀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들을 네.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종목군들이 좀 기술적 그동안에 많이 하락한 최근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그동안에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버텼던 그러한 좀 종목군들이 오늘 좀 하락하는 것이 네.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골라봤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오늘 한 3% 넘게 좀 하락 5% 가까이 하락을 했던 SL을 한번 SL이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현재 이제 오후 들어서 주가가 이제 꾸준히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뭐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장 중에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5% 넘는 주가가 이제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특별한 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역시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좀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 좀 몰리면서 네. 오늘 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L 같은 경우에는 좀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가장 올해 높은 그러한 주가 상승을 좀 기록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좀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올해 계속 좀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SL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 쪽으로의 그러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실적 또한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큰 폭의 주가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지난 2분기에도 북미 법인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ASP 상승 효과가 이어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뭐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지금 상승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LED 램프 적용 확대와 더불어서 환율 효과가 이어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SL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북미 매출이 지금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네. 현대기아차 외에도 지금 GM향 그런 매출이 지금 늘어나면서 북미 매출이 지금 성장세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지금 환율까지 지금 1,400원대를 넘어서는 지금 3분기에 지금 환율 고공행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추가적인 그런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동안에 완성차 업체들에 관한 생산 차질 문제, 즉 반도체 쇼티지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생산 차질이 좀 있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지금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꾸준한 그런 실적 개선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SL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 하락을 거의 다 만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을. 네, 우선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4만 원대 네. 수준이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달에 낙폭이 컸었습니다. 지난 이제 9월 달에 월간 기준으로 낙폭이 컸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른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좀 차익실현 매물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그런 전기차 이슈 문제 이러한 좀 그런 보조금 이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네. 감축법 통화로 인해서 그러한 이슈가 좀 생기면서 좀 센티멘트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주가가 이제 급락하다가 지금 되돌림이 나왔는데 네. 오늘 이제 주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121일 이평선 부근에서
주가가 조금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121선을 이탈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좀 아래 꼬리를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약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한 3만 1000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121평선 부근에서는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3만 1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지난 9월 초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 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한 2만 7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 일단 첫 번째 와이라는 종목, 장 초반에는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하락을 다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종목이 강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또 반증이겠죠. 오늘 전략 SL에 대한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도 오늘 뭐 3%대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일단은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긴 한데요. 아, 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달에 9월에 이제 시장이 10% 이상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별로 하락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9월에 주가가 거의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낙폭 과대주 쪽으로 그런 수급이 좀 몰리면서 좀 소외되는 그런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지금 또 바닥권에서 주가 충분히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CJ 프레시웨이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아웃퍼폼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지금 엄청난 그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CJ 프레시웨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인 뭐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또 단체 급식 사업 뭐 이러한 쪽에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네. 지금 실적 회복세에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3분기에도 이러한 리오프닝 효과가 좀 이어지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전방 산업의 객수 회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식 경기 전망 지수가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실외 마스크도 지금 이제 해제가 된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화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리오프닝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잔체 급식 수주 물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에도 꾸준한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한 6배 정도 수준, 또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는 PR 한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주가가 최근에는 아무래도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러한 좀 심리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좀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한 32,500원 선 정도 오늘 한 저점 라인이라고 했으면 32,500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4만 원 선, 손절 라인으로는 2만 9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도 역시 시장이 어려울 때 잘 버텨줬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일단은 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 4만 원 일단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대부분 장 초반에는 하락했다가 거의 다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네.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었던 그런 또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악재 요인으로 이제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좀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즉 아,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그러한 또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 소외되는 그러한 또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마지막 말씀드린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달에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시장 하락 영향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급락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하게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의 이제 주도 섹터라고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었던 그런 태조 이방원에서 네. 그냥 방산 업체 중에 대표적인 그런 기업으로서 좀 주가가 고공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해외 방산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화의 방산 부분 인수로 향후에 우수주 발사체 그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그 대우조선해 양 인수를 또 한화그룹이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방산과 에너지 부분에서의 중장기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지금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표적인 그런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또 업종이자 또 항상 이런 경기 침체 이슈, 그러니까 시장의 경기 불확실성에서 안정적인 좀 투자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격 전략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달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지금 차트 흐름상 한 120일선형 60일 중기 이평선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60일선과 120일선 중간 정도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즉 이제 중장기적인 어느 정도 가격, 평균적인 가격대까지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좀 매수 가격으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6만 1천원 선,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주가 하락하기 지난 9월 초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8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20일 이평선이 완전하게 이탈되는 5만 7천 원 선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